요 그림도 전에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발병의 의미, 병이 발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심한 우울증이나 이러한 정신질환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이 단순히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이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삶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이 병 자체로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뭐 쉽게 표현해서 병 자체로 보자면 이 병이 뭐 이 병 걸린다고 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현병 걸린다고 해서 뭐 무슨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병 자체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뒤에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래요. 이게 이 병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자꾸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자꾸 더 문제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웬만한 건 눈 감고 지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병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자 이제 발병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까지 사춘기 무렵까지. 그런데 요걸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린 게 그 그림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걸 다른 시각적인 그림을 좀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 파란색으로 그린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삶이다. 또 일반인들의 삶도 별 굴곡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굴곡이 있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의 삶을 마치 비유하자면 평탄한 길, 산등성이 산을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산등성이 길로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사자들의 삶은 어느 날인가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산등성이 길을 쭉 가다가 어느 날인가 미끄러져서 계곡 밑으로 떨어져 내려버렸다 라고 비유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발하면 계곡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가족들은 여기에 있고 당사자는 여기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도 놀래고 당사자도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가족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이리 올라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밧줄을 내려보내서 저 밧줄 잡고 타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그 밧줄을 잡고 이 직벽을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기를 쓰다가 힘이 딸리니까 또 떨어지고 힘이 딸린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형상이다. 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 그림의 비유가 뭐냐 하면은 자 산등성이 길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계곡 밑으로 만약에 굴러 떨어졌다면 그 계곡 밑에도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계곡 밑에 길도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그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조현병 환자로서 살아가는 길도 있고 조울증 환자로서 살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꼭히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길보다 못한 길이냐? 안 좋은 길이냐? 덜 행복한 길이냐?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병을 못 받아들일 때 조현병은 절대 안 돼. 조현병은 나쁜 거야. 조현병은 열등한 거야. 일반인들은 좋은 거고 조현병은 나쁜 거고 일반인들은 좋은 거고 조울증은 나쁜 거고 그래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조현병이면 어때? 조현병도 괜찮아. 조울증이면 어때? 조울증도 괜찮아. 조현병에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고 조울증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다 존재해요.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게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이야기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표준으로 삼는 아 정말로 다들 부러워하는 삶 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좋은 거죠. 하지만 안 좋은 건 뭐냐?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잖아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뼈 빠지게 공부해야 되는 그 대가로 그 좋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방대를 들어갔다. 후진대학을 다닌다. 겉으로 볼 때는 남들한테는 별로 볼 일 없는 거지만 대신에 좋은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놀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친구들 사귀는 그거 그 재미로 학교 다닐 수 있다. 이런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있습니다는 게 대기업체 들어간다. 누구나 다 들어가서 대기업체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고 싶다. 대기업체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뼈 빠지게 일해야지 돼요. 들어가면 기업체들이 월급 그냥 연봉 2억 준다, 3억 준다, 그냥 편하게 놀으라고 하면서 2억, 3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혹사를 시키니까 죽을 똥 살 똥 이래야 돼요. 자, 우리가 의사 좋은 직업이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다 하잖아요. 그것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심리학과를 하니까 정신과 의사들 일단 많이 알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는 의사들도 더러 있고 의사들이 나이 한 50대면은 거의 디스크 다 와요. 허리에. 왜?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만 봐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 진료하다가 보니까 나이 한 50대면 다 허리 디스크 와요. 절절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월급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찍부터 출근해서 저녁 한 7시까지 하루 종일을 앉아서 하루 종일을 진료를 하고 살아야 돼요.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의사가 좋은 게 아니라 의사 마누라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마누라로 그거 집에 이제 부인은 그거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다니고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의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 변호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호사들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일하는 거 보면 불쌍할 정도로 뼈 빠지게 일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느냐. 그 다음에 며느리 부인 결혼 잘해서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월급 많이 받는 부인,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의사를 부인으로 둔다, 변호사를 부인으로 둔다, 정말 부잣집 딸내미를 부인으로 둔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도도해요. 도도. 콧대가 높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일 다 같이 해야지 되지 혼자 절대 집안일 다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든지 간에 남편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 숙이고 들어가야지 돼요. 좋은 배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그런 부인을 만나면 그때부터 남자가 어떤 면에서 절절 기고 살아야 돼요. 겉보기에 좋은 거지 실제 삶이 행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 결혼 잘해서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겉보기에 좋지 그들의 실제 삶이 정말 행복할 거냐는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 우리 조현병 환자로서의 삶, 조울증 환자로서의 삶이 갖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한 것도 아니에요. 조현병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조울증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피일이 잘 꼽혀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대신에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자기가 하려는 일에 필이 꽂히는 경향이 있고 그럼 그것만 죽으라고 해요. 그리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내요. 관련 없는 걸 서로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작품들,
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남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직업을 제대로 못 갖고 백수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때? 라고만 생각하면 정부에서 내 기본 먹고 살 돈 다 주는데 이것보다 좋은 직업이 어딨어? 정부가 나를 일종의 고용해서 매우 작은 월급이지만 정부가 따박따박 매달 나한테 돈 대주고, 병원에 가도 병원비도 매우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사회적 처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눈 뜨면 오늘 하루 종일의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이에요. 아무도 이 시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내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싶으면 친구 만나러 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하루 종일의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우리가 말하자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이 내 시간인 사람이 엄청나게 부러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조현병, 그러니까 환자로서의 삶, 조울증 환자로서의 삶이 끔찍하기만 한 거냐? 아니, 내가 조현병 조울증을, 나는 조현병 환자인 게 나는 내 마음속으로 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 난 내가 조울증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 이러면 오히려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내 삶을 개척하면서 살 수 있죠. 제 경우에 그렇다니까요.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조울증이 있는 거를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조울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생에 풍파가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남들 안 겪는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만 그것도 저는 남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다고, 나만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봤는 놈 있으면 나와라 라고, 또 조현병 조울증 전문가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 나만큼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강의하고 상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의 심정이나 가족들의 심정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아는 거죠. 책을 읽어도 그게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저한테 팍팍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지 엉뚱한 말인지가 팍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얼마만큼 색깔을 많이 덧붙여줬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색깔로 비유하자면 총천연색의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지개 빛깔에 남들은 그냥 단조로운 색의 삶을 살고 있으면 저는 아주 총천연색의 무지개 빛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한테 조울증이 왜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울증이니까 조울증 당사자로서 제 예를 들었지만 어쩌면 조현병 당사자 중에서도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나는 조현병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내가 조현병 특질을 지닌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했을 때 이 병을 잘 극복한 모든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감사합니다요. 한결같이. 정말로 이 병이 조현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조현병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조현병을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요. 당사자들도. 다, 모든 가족들이 다 우리 자녀가 조현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조현병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요. 정말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반기 가족,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극복한 모든 당사자, 모든 가족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요. 회복수기 읽어보세요. 책으로 나왔는 거, 책으로 나온 당사자들의 회복수기, 가족들의 회복수기 읽어보면 항상 모두 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제가 이야기하려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과 같은 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병이라는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 버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조울증이 발병함으로 해서 당사자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 생각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인생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지만 이 바뀌어 버린 인생이 이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 될 것인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당사자 본인과 가족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불과 5년, 불과 10년 안에 이게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일이에요. 이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병이 나아야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낫는다고 불행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에 관계없이 나 자신의 선택과 내가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고요. 요 정도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